going through all these like hundreds of hours of Jeff Zucker's phone calls at CNN.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가 계엄령 발동을 촉구하고 더미니언의 모 회사가 대선 직전 중공이 지배하는 UBS 증권에 팔렸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포연 없는 전쟁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CNN의 아침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록을 폭로한 베리타스 프로젝트의 CEO 제임스 어키프는 두 달 동안의 회의 내용이라면서 하나하나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 현지 시간으로 12월 1일 저녁 7시부터 폭로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일 오키프는 CNN 회장 제프 저커에게 전화를 걸어 CNN의 아침 회의를 두 달 동안 녹음했다면서 아직도 CNN이 언론 매체 가운데 가장 신뢰가 높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오키프가 이렇게 나가자 제프 저커는 깜짝 놀라는 목소리로 알려줘서 고맙다고 한 뒤 침묵을 유지하다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이후 제프 저커는 아침 9시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오키프란 자가 어떻게 우리 전화회의 내용을 알게 됐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폭로 파일에서 CNN의 고위 편집인과 제프 저커 사장은 아침 9시 편집회에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야하도록 압박할지를 의논합니다. CNN의 스페셜 코리스판던 제임스 갱글은 정권 이양과 트럼프 관련 사항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아침에 양측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온 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을 축하하고 싶지만 나서지 않고 있는 공화당원들로부터도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스 매체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것처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반발한다는 뉴스를 되도록 내보내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정권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크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필드 프로듀서 스테파니 베커는 9.11 테러로 폭파된 쌍둥이 빌딩의 예를 들어 트럼프를 위협하자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제프 저커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가안전이란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결과 그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정권 이양이 다소 미뤄져 발생한 참사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2000년 대선 이후 빌 클린턴에서 조지 부시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권 인수 인계의 지체로 국가안보 부문의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참사가 커졌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9.11 참사를 조사한 공화민주 양당 위원회가 권력 이양기 공백을 지적한 만큼 트럼프에게 정권 인수에 협조하고 물러날 차비를 하라고 압박하자는 게 이들의 모의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 가운데는 CNN의 디지털 글로벌 편성 담당 부사장 마커스 마브리가 폭스 뉴스의 터커 칼슨에 대해 적나라한 인종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터커 칼슨이 다양성에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장단을 맞춘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스TV가 매일 저녁 백인 우월주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 같고 터커와 트럼프를 떼어놓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제프 저커도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에 폭스뉴스만 본다면서 폭스뉴스 시청자들을 상대로 그 채널에서 들은 불만만 늘어놓는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한 인사는 린 우드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인 맥키너니 장군도 Insurrection Act, 반란 진압 법률 조항을 발동해 Habeas Corpus, 인신보호 영장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 당국이 대규모의 체포작전을 벌여 모두 소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테랑 군인인 맥키너니 장군은 현 정부가 적들과 직면한 상태에서 주지사와 법관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기 선거와 반역에 공모해 트럼프 행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부가 일어나 군법재판소를 설치하고 미국을 해치는 데 일조한 모든 기업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를 나락에 빠뜨리는 저노 테러리즘이라고 할 만한 주류 매체와
빅텍을 응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FBI와 법무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서 군대 용어로 하자면 AWOL, Absent Without Official Leave, 탈영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맥키너니 장군도 린 우드 변호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인 크리스 밀러는 BLM과 안티파를 진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 합중국의 국기와 그것이 상징하는 공화국의 맹세합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에서 자유와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고 소년이 선언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2일 조지아에서 열린 Stop the Steal 집회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자신이 불우했던 유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것이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 이유다.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우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지금은 1776년 독립전쟁 시기와 같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1776년이 되돌아왔으며 조지아는 그 전투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투는 지금 이 자리 조지아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나라를 되찾았다고 역설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또 마이클 플린 장군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조지아 주지사 캠프가 성세에 손을 얹고 중국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거짓이었고 브라이언 레펜스버거도 마찬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위증을 했다면서 세포에 가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동전을 30만 번 던졌을 때 같은 면이 나오는 확률을 바이든 측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을 이용한 베네수엘라 사기극이 미국에서 재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 세 글자로 표현되는 미국의 정보 수사기관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전자투표를 영원히 없애고 신분증을 지참하는 종이투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중국의 망명부호 고원구인은 중국인의 속성과 제약회사 수준에 대해 일갈했습니다. 중국인은 먹을 것과 집, 그리고 배우자만 있으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돼지나 개처럼 살고 있다. 중국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팔고 있는 모든 약품은 미국과 서방국가에서 30년, 50년 전에 개발해 특허권이 사라진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약 하나 개발한 게 없다면서 쪽난사는 사기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도 그를 여러 번 봤다면서 만나면 패주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쪽난산이 중국의 의료계 과학계를 대표한다는 것이 중국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사스가 창궐했을 때 가장 장사를 잘한 이가 쪽난산이며 그로부터 5% 10%의 커미션을 챙긴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쪽난산 같은 사기꾼이 중국의 타락한 지식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사람이든 홍콩 사람이든 중국인들은 자기네가 황제고 그들을 노예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에 세뇌된 이들은 홍콩인들을 식민지 반역자로 여긴다면서 사람들을 강시 같은 추종자로 만드는 중국 공산당의 세뇌는 가공할 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가스픽 캘버리 채플의 예배당입니다. 박스뉴스 션 해너티의 방송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락다운을 실시하는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하와이에 호화 여행을 가는가 하면 스트립클럽의 영업은 허용하면서 교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방역을 이유로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션 해너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권유하면서 자신은 호화 레스토랑에서 지침을 어기고 생일 파티를 한 사실도 보도합니다. 폭스뉴스의 이 방송이 끝나자 이 교회의 랍 맥코이 목사는 유쾌한 표정으로 연단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트의 단추를 풀고 춤을 춥니다. 교회도 클럽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테니 우한 폐렴을 구슬로 탄압하지 말라는 퍼포먼스입니다. 랍 맥코이는 급기야 넥타이도 풀어제칩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이 더 이상 위선적인 이중잣대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유쾌하고도 당당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